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두 번째 전자동 재무 회계의 두 번째 에피소드. 요 정리하고 다음 에피소드에서 아마 재무 회계 파트는 마무리를 할 거예요. 회계는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카운팅이라고 해놨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니까 모든 데이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5천만 인구라고 가정합시다. 5천만 인구. 한국의 5천만 인구. 한국 5천만 인구의 모든 경제 활동을 기록한다면, 만약 기록할 수 있다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입법, 사법, 행정. 요 세, 정부, 정부의 세 가지 주요 섹터들이죠. 이걸 완전 자동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카운팅 회계를 하면은 이게 자동화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안올 수가 있는데, 뭐 차차 우리 코딩을 진행하면은 차차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카운팅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돈이 오고 가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거. 요게 어카운팅입니다. 한마디로 줄이면 돈이에요, 돈. 그죠? 그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입법과 사법과 행정이 다 자동화되는 거예요. 입법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어디에 쓸 것인가? 쓸 것인가? 사법은? 사법은 뭐죠? 사법은 기본적으로 돈을 정당하게 썼느냐는 거죠? 돈을 정당하게. 남의 돈을 강제로 뺏었느냐, 훔쳤느냐, 사기를 쳤느냐, 뭐 횡령을 했느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게 사법이고, 행정은 감시하는 거죠. 행정은 감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행정은 정부의 기본 기능은 감시예요. 이게 입법, 사법, 행정의 기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재에 깔려 있는 기본적인 로직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오가는 5천만 인구가 돈이 오가는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면, 만약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있다면, 요건 자동으로 자동화됩니다. 요 차차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카운팅 쪽을 하는데, 비단 요것만 입법, 사법, 행정만 자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것을 자동화할 수가 있어요. 그 굉장히 많은 것들. 그 정부 기능, 정부 또는 국가 기능의 자동화. 기능의 자동화 가능하고, 그리고 시장의 자동, 시장 기능의 자동.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자본주의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자본주의, 자본주의의 자동화가 가능해요. 이게 또 어떤 의미인지도 차차 다 이해를 할 겁니다. 지금 당장 뭐잘뭐 감이 안 오든다 하더라도 지금 코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우리 코딩 진행하고 있는데. 이미 통계청이라든가 국세청이라든가 등등을 자동화 코딩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죠. 굉장히 이번 지금이 7월 며칠인가요? 7월 9일이니까 현재 7월 9일인데 제 생각이긴 합니다만 8월 말 정도, 다음 달 말이죠. 다음 달말 정도면은 정부 대부분의 정부 기능, 대부분의 정부 기능을 코딩할 겁니다. 코딩 1달러 하죠, 1달러. 정부 조직표를 보시면, 정부 조직표.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정부를 자동화한다는 것, 입법, 사법, 행정을 자동화한다는 것이 좀 감이 안올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가능해요. 지금 보시면 대통령이 있고, 국무총리가 있고, 밑에 보시면 이렇게. 글자가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뭐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요네 개를 먼저 우리가 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은 1달러이 됐고, 그리고 관세청, 조달, 통계청도 1달러를 했고, 관세청과 조달청 요거 이번 주에 다둘다 1달러 갈 거예요. 그래서 요게 기획재정부 소속으로 돼 있죠. 기획재정부가 지금 이름 바뀌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름 그대로겠네. 그래서 요 기획재정부 코딩을 하고, 그런 다음 이어서 교육부도 코딩을 합니다. 코딩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이, 뭐 하는 곳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도 코딩하고, 여기 있는 것들 다 코딩해요. 그래서, 보시면 뭐, 검찰청도 있고, 병무청, 뭐, 경찰청, 문화재청 등등 있잖아요. 특허청도 있고, 다 있죠. 이것도 다 코딩을 합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뭐, 1년 뒤에, 10년 뒤, 10년 목표로 한다, 이런 게 아니고, 다음 달까지는 다 완료를 할 거예요. 1달러 할 겁니다. 특허청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아마 특허청 코딩이 완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그러니까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코딩하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바로 특허청 코딩하고 기상청도 코딩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청 단위 코딩하고 위에 있는 부 단위도 코딩을 쭉다 진행을 해요. 법무부나 국방부도 다 코딩을 합니다. 통일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중에서 아주 일부만 제외하고 일부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코딩할 겁니다. 90% 이상 코딩할 겁니다. 위에 있는 요런 처들 있죠? 처와 청의 차이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처는 총리실 산하고, 청은 장관, 각부 산하죠. 그죠? 그리고 뭐, 원은 대통령실, 대통령청, 청와대 상황, 이런, 요런 조직들을 다 하나씩 이제 코딩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요 코딩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바로 어카운팅입니다. 근데 어카운팅은 어렵지 않아요. 이거 어렵지 않은 것이, 여러분들도 개발자고 저도 개발자인데, 프로그래밍을 다 공부를 했죠. 프로그래밍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우리 공부를 하잖아요. 코딩 공부를 하는데, 이 공부의 10분의 1에서 100분의 1만 시간을 투자를 하면 어카운팅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이 공인회계사나 세무사가 되고 싶다. 그럼 개발자가 되는데 필요한 지식의 10분의 1만 있으면 충분해요. 전둘다 해봤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은 어느 정도 신뢰성이 있어요. 완전한 신뢰성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어요. 자, 해서 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조금 더 하죠. 그래서 이제 이번 에피소드는 그레이 종류. 입니다. 그래. 자, 그래는 여러 가지가 있죠. 고기 국수를 사 먹는다. 국수 만찬에 고기 국수. 소비자와 생산자. 소비재라고 해요. 소비재 그래가 있고. 그리고 냉장고를 산다. 이거는 고정자산. 자산 그래. 이 고정이라고 하는 것은 픽스드인데 픽스드 어디 장소 공간에 고정돼 있단 말이 아니고 좀 다른 의미입니다. 그것도 좀 이따 좀 부연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식을 사는 경우도 있죠. 주식을 산다. 이 경우는 주식은 좀또 다른 그래입니다. 이걸 유동자산의 그래.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어로는 current assets예요. current. 세 그래. 요거는 소비재, 국수하고도 다르고 냉장고하고도 좀 다르죠. 주식. 그죠? 그리고 토지나 건물을 그래 하는 경우. 토지, 건물. 요거는 말 그대로 고정자산이죠. 말 그대로 고정자산이고. 그리고 또 주식도 그냥 주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주라는 게 있고 그리고 보통주라는 게 있죠. 각각이 좀 다릅니다. 또 우선주는 그 속에 또 상환 우선주란 게 있고 비상환이란 게 있어요. 이것도 또좀 다릅니다. 좀 다르고. 그리고 돈을 살 수도 있죠. 돈. 돈을 사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돈을 사는 경우, 돈을 산다. 돈도 그래 하는 거잖아요. 돈을 사고 파는 것이 은행이잖아요. 그래서 돈을 정확히 말하면 화폐의 시간 가치를 산다. 시간 가치를 구매한다. 라고 표현해요. 뭔가 좀 유식한 말인데 한마디로 돈을 빌린단 말입니다. 대출이죠. 이걸 이제 화폐의 시간 가치를 구매. 지금 100만 원을 빌려주면은 내가 1년 뒤에 11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폐의 시간 가치. 미래의 110만 원을 지금 100만 원에 구매하는 거잖아요. 그죠? 1년이라는 시간을 10만 원을 주고 구매하는 겁니다. 이 대출이죠. 그죠? 시간 가치를 구매하는 것도 있고, 또 돈은 또 다른 말로 또 은행을 통해서, 돈의 화폐의 공간 가치를 구매하는. 요거는 다른 말로 하면 외환이에요, 외환.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본의 돈을 산다.
미국의 돈을 산다. 그럼 일본 돈을 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러면 돈을 한국에서는 일본 엔화를 편의점 가서 뭐 콜라 사면서 엔화를 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공간적으로 일본에 가야 쓸 수 있는 게 일본 엔화죠. 그죠? 그래서 공간적 가치. 그죠? 그 화폐가 사용될 수 있는 공간적 가치를 구매하는 것. 그게 외환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치를 구매하는 것은 대출이고. 시간 가치를 판매하는 것은 뭐예요? 판매. 판매하는 건 예금이죠. 그죠? 예, 돈. 돈에 그래도 조금, 좀 달라요. 회계치라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세금을 내는 경우도 있죠. 세금. 세금은 뭐죠, 이거? 그러니까, 시장의 종류는 두 가지 시장이 있습니다. 사적 시장이 있고, 공적 시장. 프라이빗 마켓과 퍼블릭 마켓이 있죠. 그죠? 프라이빗 마켓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장. 마트나 재래시장이나 등등 뭐 상점이나 이런 것들이 사적 프라이빗 프라이빗 파블릭 이라고 하는 건 공적 재화 공적 공공재를 구매하는 겁니다. 공공재를 구매하는 가격이 세금이죠. 그죠? 시장도 또 두 가지 종류. 그래서 프라이빗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회계하는 방법과 파블릭 마켓에서 이루어지는 거래를 회계하는 방법 이게 좀 달라요. 이게 세금 계산하고 하는 것이 이제 세무 회계라고 회계라고 하고 그리고 이런 것을 재무 회계라고 재무 회계. 그죠? 그리고 용어들입니다. 그래 뭐 좀 우리가 개발자들이니까 개발자들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생소할 뿐이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코딩 공부하는데 투입한 에너지와 시간의 10분의 1이나 100분의 1만 투자하면은 회계나 세무의 전문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부할 양이 정말 없어요. 책 한 두세 권만 읽어보면 땡입니다. 코딩하려면 책을 2, 300권을 읽어야 되잖아요. 회계나 세무를 하려면 책 두세 권만 읽어보면 충분합니다. 물론 책 회계사들이 자존심 상해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회계사 시험을 본다 이러면 재무회계, 뭐 관리회계, 그리고 세무회계, 회계. 뭐 대충 요 정도가 다예요. 뭐 별 거 없습니다. 제가 무슨 뭐 회계 전문가 회계사는 아닙니다만은 저도 코딩하느라고 여기 있는 관련 책들을 쭉 봤는데 공부할 내용이 정말 없더라고요. 몇 것만 보니까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이제 국가별로 조금 상이한 나라별로 좀 다른 게 있는데 그것도 또 국한 IASB라고 있어요.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 국제회계표준위원회에서 지정한 GAAP이라는 게 있습니다.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 일반적으로 널리 용인되는 회계 원칙, GAAP이라는. 요거만 하면은 이게 여기서 이제 국가적으로 조금씩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만 이해를 하면 다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요거 보는 거 책 한두 권만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가 지금 코딩하는 것들은 요것들을 다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재를 거래하는 경우 그리고 고정자산을 거래하는 경우 이 경우 고정자산의 구매자의 회계 구매자는 어떻게 이걸 장부에 기록할 것인가 하고 판매자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소비재도 국수를 사 먹었을 때 국수의 소비자는 어떻게 기록할 것이고 국수의 판매자는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을 내가 샀다. LG전자의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구매자, 주식의 구매자와 그리고 판매자는 어떻게 각기 할 것인지. 고정자산을 사고 팔았을 때 구매자와 판매자. 요거는 보통 법원 등기소에서 등기소에 등기를 하죠. 요것도 다 자동화입니다. 이미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사고 팔았을 때 그렇죠? 예금이나 혹은 대출을 받았을 때 요걸 어떻게 구매자와 판매자 구매자는 대출받은 사람 혹은 예금하는 사람이고 판매자는 은행이죠. 각각 어떻게 요걸 장부에 기록하는지 외환을 사고 팔았을 때 그리고 시장에서 재무회계는 어떻게 기록하고 그리고 세금을 냈을 때 세금을 납부한 사람 납세자와 그리고 정부 그죠? 납세자와 정부 납세자는 어떻게 기록하고 또 정부는 세수라 그래요. 세수를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이런 것들입니다. 정부도 세금을 써야 될거 아니에요. 세금을 썼을 때 세출이라고 그러는데 이 세출은 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그죠?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재화가 이동될 때. 그죠? 이 관세잖아요. 관세. 이런 것들은 또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 요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원리는 단순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비용이 있고. 그죠? 수입이 있고. 비용과 수입이 차이가 소득이 있고. 소득에서 세금을 내면은 이거는 세후 소득이 돼. 그죠?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겁니다. 돈을 버는 게 있고, 돈을 쓰는 것이 있고, 번 돈과 쓴 돈의 차익이 번 돈이고, 번 돈에서 세금을 내면은 알짜배기 내 돈이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경우가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그 다양한 경우들 각각을 이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해서 코딩한 내용들을 좀 볼까요? 보면은 또 이전과 다름없이 이번에는 제가 코드를 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코드를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막 5만 때만 별 필요하지 않은 이런 것들 엄청 다 있는데, 이런 것들 다 지우고, 다 지워가지고 뭔가 코드가 좀 깔끔하게 좀 오늘 싹 정리를 해서 업로드할 겁니다. 자, 다시 끄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리셋을 하죠. 리셋. 갑자기 믹스 액터 리셋. 자, 데이터베이스 초기화하는데, 초기화하는 기준에 먼저 시드 내용을 좀 볼까요? 또 시드 내용이 또 바뀌었으니까 또 바뀐 내용을 좀 봐야 되겠죠. 자, 제일 먼저 위에 있는 것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DB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죠. 자, 다 돌아왔어요. ABC. 일단 시드 내용을 조금 정리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또 있고 안 달라진 것도 있어요. 한스쿨 있고, 그다음에 코리아. 국가는 한국 있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들어가 있어요. 러시아 있고, 차이나 있고. 국가는 세 개. 중국, 러시아, 한국. 그리고 제주도 하나 있죠. 있고, 그다음에 제주시가 있고, 다음에 한림읍이 있어요. 그죠? 읍면동, 시군구, 광역시도. 그죠? 그리고 국가. 국가 위에 제일 끝에 한 스쿨. 요 구성. 요 구성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익숙해져야 될 거예요. 자, 한림 스쿨. 그래서 스쿨. 한림 카운티에 할당된 스쿨입니다. 크리에이터 스쿨. 수풀의 종류. 뭐 이미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를 간단하게 하죠. 수풀과 한 수풀과 그리고 한 수풀. 한 수풀은 제가 살고 있는 동네 한림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이 한 수풀이에요. 그래서 한 수풀 이름 붙였습니다. 수풀은 읍면동 수풀, 시군구 수풀, 그리고 광역시도, 그리고 국가. 그 사이에 주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주. 우리나라는 주가 없죠. 주가 없으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상관없습니다만은 주가 들어가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가지 차등화된 다섯 종의 수풀. 한 수풀은 하나.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가 하나의 한 스푼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이렇게 해야지 시스템을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딩한 ABC 뱅크와 그리고 ABC 마켓 요걸 우리가 돌릴 거잖아요. 이 돌리는데 구동을 할 텐데 어떻게 구동을 하느냐 하니까 읍면동 단위마다 하나의 ABC 뱅크와 ABC 마켓을 할당합니다. 그러니까 읍면동이 하나, 읍면동마다 마다 하나의 서버를 할당하는 거예요. 피닉스 서버죠. 뭐 서버라고 해서 뭐 실제 리얼 서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버추얼 서버가 할당될 수도 있어요. 리얼일 수도 있고 또는 버추얼일 수도 있고. 그죠? 서버 할당하면은 얘네들을 모아서 또 하나의 서버를 만드는 것이 바로 시군구 서버가 됩니다. 또 하나의 시군구 서버가 되고. 그리고 시군구를 모아서 하나의
광역시도 서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걸 모아서 하나의 국가 서버가 만들어지고, 다 모아서 그리고 이걸 글로벌 서버가 되죠. 이걸 블록체인에서는 샤딩이라고 얘기하죠. 샤딩. 블록체인 공부하신 분들은 샤딩 의미를 아실 겁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서비스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구글 클라우드나 아마존이나 IBM이나 할 것 없이 모든 클라우드가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ABC뱅크와 ABC마켓도 동일하게 구성해요. 그래서 나중에 IBM 클라우드를 아마 쓰지 싶은데 IBM 클라우드에다가 요것들을 이렇게 다 올릴 겁니다. 올려서 가상 서버를 읍면동에 할당하고, 아마 시군구까지는 버추얼 서버 할당하고, 다음에 리얼 서버는 광역시도와 국가에 할당을 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서버 비용을 어쨌거나 기존에 대비, 기존의 은행이나 온라인 마켓 대비 우리가 만든 시스템이 서버 비용이 10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다음에 사람도 하나 했어요. 호민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길동이라고 하는 사람, 두 명의 사람을 넣었어요. 그죠? 호민인은 보시면은 이렇게 소속이 한스풀입니다. 글로벌 소속이에요. 국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호민인 한번 검색해 보시고요. 재밌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홍길동은 국적이 있죠. 한국이고 제주도고 제주시고 한림읍이고, 그죠? 홍길동 두 명의 사람입니다. 한 명은 글로벌 사람이고 한 명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리고 만찬이라고 하는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사업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국수만찬은 한국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에 소속되어 있는, 그죠? 한림읍에 소속되어 있는 사업장이에요. 그리고 LG라고 하는 사업장도 만들었습니다. LG, 전자. 전자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뭐, 한림읍, 시티, 제주도, 프라빙스까지 할 필요 없이, LG는 네이션 아이디만 있으면 되겠네요. 한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본사가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로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것도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이거 있고, 제주 프라빈스가 서울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서울. 그런데 우리가 서울을 아직 안 만들었죠. 위에 안 만들었으니까 얘는 빼놓을게요. 그죠? 서울에서 시티도 서울이고, 그리고 카운티가 LG 본사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본사가 있으면 본사. 그리고 ABC 마켓도 있어요. ABC 마켓은 네이션 코리아이고, 이것도 굳이 네이션 요원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얘도 그냥 한스풀 아이디. 그래서 한스풀에 써서. 한스풀.id. 이렇게 하면은 얘는 ABC 마켓은 한국 소속이 아니라 글로벌 소속입니다. 그죠? 글로벌 소속이고. 그리고 호스트 아이디가 있죠. 그리고 호민인이 나와 있어요. 그럼 모든 기업이나 모든 국가는 그걸 만든 사람이 있죠. 그죠? 만든 사람. 중국은 누가 만들었죠? 지금 현대중국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만든 사람이, 호민인이라는 사람이 창업을 했다면 창업주. 그리고 상품입니다. 이번에는 상품에서 고기국수라는 상품이고, 상품은 CPC. 상품 분류 코드예요. 분류 코드 임의로 넣습니다. 그리고 amortization period는 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day예요. day. 0.1 day. 0.11 이내에 소비가 돼야 됩니다. 너무 기나? 24시간에 0.1이니까 0.24 시간이네요. 0.24. 2.4시간, 0.24시간. 0.24시간이니까 만들고 난 뒤에 10분 내외에 소비가 돼야 되는 것이 고기국수. 그게 amortization period. 상각기간입니다. 유저는 이 고기국수를 판매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판매자이고, 판매자 이름이고, 판매자가 속한 그룹, 사업장입니다. 사업장. 사업장은 만찬이라고 하는 사업장입니다. 만찬은 우리가 왜 만들었죠? 만찬. 여기 만들었잖아요. 사업장. 크리에이트 그룹 되어 있잖아요. 그죠? 만찬 만들었고,
상품 이렇게 만들고, 그리고 인벤토리를 만들었어요. 인벤토리가 지금 재고가 있어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가격은 이러하고, 세금은 이러하고, 전부 다, 이 돈은 다 KRW. 지금 한국이니까 KRW. 한국 원화라고 상정을 하죠. 판매자 있고. 그죠? 그리고, LG전자에서 디오스라고 하는 냉장고. 냉장고이고, 얘는 상각기간이 3650일. 10년입니다. 10년. 10년간 상각하는 거예요. 10년 뒤에 이 상품은 가치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판매자 쭉 나와 있고, 소속도 쭉 나와 있고, 되죠, 그죠? 요거는 별 의미는 없는 것 같으니까, 카운티는 다 지워버리고, 국가만 남겨놓죠. 한국에 소속돼 있다. 그룹은 LG. 그죠? LG라는 기업에 속한단 말입니다. LG 그룹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냥 단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이 아닌 것은 다 단체입니다. 그죠? 인벤토리라고 되어 있는 인벤토리와 스토리지는 좀 다르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벤토리는 판매할 목적의 상품 인벤토리 요게 있어야지 판매가 가능하죠. 그죠? 판매할 목적의 상품 판매 목적의 상품 그리고 스토리지는 좀 다르게 썼어요. 사전적인 의미는 좀 다릅니다만 우리가 쓸 때는 스토리지는 그러니까 생산 목적의 상품입니다. 생산을 위한 재료 목적, 생산을 위한 원자재, 요걸 스토리지라고 합니다. 그죠? 똑같은 상품이라도 냉장고를 국수만찬이라고 하는 사업체가 LG로부터 냉장고를 샀습니다. 디오스 냉장고를 샀어요. 디오스. 우리 집에 쓰는 것도 디오스입니다. 지금 쓴지 10년 됐는데, 우리나라가 가전제품이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LG 가전 특히, 세탁기. 15년 됐는데도 새 제품같이 팽팽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디오스라는 냉장고를 샀다 그러면은, LG 입장에서 디오스 냉장고는 판매를 위한 인벤토리이고, 그죠? 국수 만찬에서 입장에서 이 디오스 냉장고는 생산을 위한 원자재입니다. 그죠? 이 디오스, 상각기간이 3650일이잖아요. 데이. 그러면 하루 매일 어떻게 되나요? 매일 냉장고 가격의 3650분의 1이 3650분의 1의 프라이스가 생산 원가로 산입되고 이게 수입에서 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차감. 이해되시죠? 3650일 동안 냉장고가 가진 가치가 국수 만찬에서 생산한 국수의 가치로 이전되는 겁니다.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회계라고 하는 것은, 회계는 가치, 제 상품들 간 가치의 이동을 기록합니다. 그죠? 내가 집을 건물 하나 지은 겁니다.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 수명을 50년을 보는 거예요. 50년 동안 이 건물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서 내가, 냉장고를 만든, 냉장고를 생산한다면은, 이 건물의 가치가 50년간에 걸쳐서 냉장고의 가치로 이전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죠? 그죠? 그럼 기록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럼 건물을 50년이니까 365 곱하기, 365 곱하기, 50년. 그럼 3650 곱하기 5, 365, 뭐, 한 2만 일쯤 되겠네요. 건물 가격의 2만분의 1을 매일 생산 원가로에 반영해야 됩니다. 그걸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감가상각. 그죠? Amortization. Amortization. 에멀타이제이션 감가상각이죠. 그래서 냉장고의 가치로 건물의 가치가 냉장고의 가치로 이전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용 생산 원가에 들어가는 냉장고 판매 가격이 있고 거기다가 생산 원가를 빼는 거예요. 생산 원가. 이걸 cost of goods sold, COGS라고 표현해요. 생산 원가를 빼면 남는 돈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인컴이 되는 거예요. 인컴이 되고 그냥 인컴이 아니라 비포 텍스가 세전 소득이 되고 여기다가 이제 세금을 내요. 세금을 내고 나면은 인컴 애프터 텍스가 돼요. 인컴 애프터 텍스
생산원가. 그죠? 그럼 생산원가에 여러 가지 들어가죠.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들어가는데 그 중에는 건물의 삼각 비용도 들어간다. 혹은 국수 만찬 입장에서는 냉장고의 삼각 비용도 들어가는 겁니다. 생산원가, 냉장고, 국수의 생산원가 뭐가 있을까요? 국수의 생산원가, 원가 따지면은 일단 밀가루가 있을 것이고, 혹은 또는 면, 육수를 만들기 위한 돼지고기 필요하고, 김치를 담기 위한 배추와 고춧가루도 필요하고, 설탕도 필요하고, 그리고 전기도 써야 되고, 물도 써야 되고, 냉장고도 써야 되고, 건물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들을 각각이 국수 한 그릇에 들어간 가격을 뽑는 겁니다. 밀가루가 100원어치 들어갔다. 돼지고기가 100원어치 들어갔다. 배추가 50원어치 들어갔고, 등등 들어가고, 건물이 뭐, 30원어치 들어가고. 그죠? 요거 다 합치면은 요것이 국수 한 그릇의 생산원가가 되는 거고. 국수의 판매 가격에서 생산원가를 빼면은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인건비도 들어가죠. 보험료도 들어가고. 요런 것들을 다 누가 계산하느냐? 1년에 한 번, 그러니까 각 기업의 격리부스에서 이걸 기록하죠. 기업의 격리부스 기록하면은 요걸 누가 제대로 기록했는지 아닌지를 감사하는 사람을 회계사라 그러고, 그리고 격리부스가 기록한 걸 보고 세금을 얼마나 내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을 세무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우리 ABC는 이 모든 과정을 자동하는 어떤 이지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디어스도 만들고, 그리고 인벤토리로 만들고, 20개를 만들어놨어요? 아니네. 퀀터티 10개 만들었네요. 그 가까이 가격은 20, 텍스는 10%. 그리고 밀가루도 있죠. 플라워 있고, 상품입니다. 상품을 만들고 상품에서 인벤토리가 구성이 돼요. 먼저 돼지고기라는 상품이 있고, 그 상품에서 인벤토리가 구성이 됩니다. 이것도 또 적어야 되겠네요. 먼저 상품을 있어야 돼요. 먼저 상품을 있고, 그 상품을 이제 판매하려고 준비하면은 이게 재고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내가 상품을 사서 생산을 위해서 이용을 한다. 그러면 이건 스토리지가 돼요. 프로덕트가 먼저 있고, 이 프로덕트는 인벤토리가 되거나, 먼저 인벤토리가 되죠. 인벤토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판매되면은 얘는 스토리지가 되고, 혹은 컨섬션, 소비가 되거나. 즉각 소비하면 컨섬션이고, 아니고 저장을 하게 되면은 스토리지가 되는 거예요. 생산자입니다. 먼저 생산자, 프로듀스죠. 프로듀스가 상품을 먼저 결정을 하고, 이 상품을 결정한 다음에 이 상품에다가 이제 유통기간이라든가 가격이라든가 할인율이라든가 등등등등을 추가를 해서 인벤토리가 구성이 되고, 이 인벤토리가 이제 소비자에게 넘어가요. 소비자에게 넘어가면은 소비자는 이걸 이제 스토리지로 저장을 하는 겁니다. 스토리지 저장한 다음에 소비를 하죠. 즉각 소비하거나 천천히 소비하거나 해서 컨슈머도 또 자기 나름대로 프로듀스가 돼서 새로운 자기만의 상품을 만들었어. 그런 다음에 프로덕트가 만들어지고, 그런 다음에 그이다 다시 유통기간 가격 확률이 돼서 인벤토리가 구성이 되고, 요게 끊임없이 순환한단 말이에요. 이게 시장이에요. 시장이란 이런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자, 그리고 ABC 뱅크라고도 또 만들었습니다. ABC 뱅크 은행이에요. 은행이고, 자, ABC 얘는 한스풀 소속이고, 그리고 ABC 뱅크는 프로덕트를 ABC라고 하는 걸, 커런시를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커런시 파트, 요거는 우리가 또 별도 에피소드 5개로 정리를 합니다.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은행 ABC 뱅크 모듈에서 5개 에피소드로 구성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또 상품을 만들었는 게 인벤토리. ABC라고는 화폐예요. 화폐를 생산한 겁니다. 화폐를 생산해서 화폐 인벤토리를 구성한 겁니다. 그리고 한국은행도 있죠. 한국은행도 화폐를 생산합니다. 원화를 생산해요. 원화를 생산해서 원화의 인벤토리를 구성을 합니다. 그죠?
이번에는 러시아 은행입니다. 러시아 은행은 루블화를 생산을 해서 루블화의 인벤토리를 구성을 하고 그래서 판매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국 내에 판매할 수도 있고 해외에 판매할 수도 있고 중국 은행이죠. 중국 은행도 위안화, 차이니즈 위안입니다. 위안화를 상품을 만들고 그리고 인벤토리를 구성합니다. 자, 여기까지예요. 그죠? 자, 그러면 실제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하나씩 좀 보죠. 그래서 이 다 들어왔잖아요. 다 들어왔으니까 IX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어떻게 시간이 조금 긴데 뭐 끊었다가 다음 에피소드로 연결 하는 것보다 그냥 몰아서 그냥 처리하죠. 몰아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좀 보자는 겁니다. 먼저 유저원 홍길동으로 로그인을 하겠습니다. 이쪽은 홍길동 로그인 했고 여기는 국수만찬으로 로그인 해보죠. 국수만찬 만찬 KR이고 비밀 패스워드 1 여기는 즉 만찬 국수만찬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홍길동 유즈원 홍으로 갈 걸 그랬네. 홍 KR로 할게요. 유즈원 하니까 누군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자 마켓에 들어가서 여기 홍길동도 하나 열어놓을까요? 지금 만찬만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다른 것도 하나 창을 열죠. 지금 제가 브라우저를 여러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크롬이고 이건 오페라고 그리고 좀 전에 봤던 거는 이거는 뭐죠? 요것도 오페라네. 그럼 둘 다 같겠는데? 둘 다 만찬이네. 그러면은 오페라는 지우고 오페라 말고 다른 거. 자, 이번에는 크롬의 프라이빗 모드예요. 그죠? 프라이빗 모드. 요것도 그래서 로그인. 좀 이따 보죠. 좀 이따. 일단 만찬하고 홍길동 둘만 두겠습니다. 그리고 만찬에 국수 만찬에 뱅크 어카운트 들어가서 인컴 스테이트먼트, 밸런스 시트, 파이낸셜 리포트, 레버니 익스펜스 있는데 레버니 익스펜스는 올해 여러 번 봤으니까 이제 인컴 스테이트먼트만 다시 한번 볼까요? 현재 레버니하고 등등등이 다 제로 상태입니다. 제로로 돼 있고 거기서 이제 여기 홍길동이 마켓에 들어와요. 마켓에 들어와서 올 프로덕트 들어와서 국수 만찬 고기국수 얘잖아요. 얘를 오더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닛 프라이스가 있고 어베일러블 퀀티티는 10이에요. 이것도 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오더 주문을 합니다. 수량은 한 그릇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걸 소비하는 목적 손익계산서 계정과 밸런스 시트 대차대조표 계정 둘로 나눠놨는데 이거 나중에 다 자동화 할 겁니다. 일단 동작하는 구성을 보라고 제가 이렇게 따로 둔 거예요. 손익계산서에서 국수를 사 먹었으니까 other expense 기타 비용에서 토탈 11입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1만큼 붙은 거예요. 국수 가격은 10이잖아요. 10에서 1을 더해서 11 됐고 그런 다음에 order, save order. 오더를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수 만찬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도 하나 더 열어서 지금 현재 홍길동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으니까 홍길동의 손익계산서도 볼까요?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 제로 제로 제로인 상황이죠. 그죠? 자, 여기서 이제 대금을 결제를 합니다. 대금을 결제를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화면 글자가 잘 안 보이긴 하겠습니다만은 결제를 하죠. 결제를 하면은 결제하는 순간 글자가 보였나요? 여기 레버뉴가 제로에서 10으로 바뀌었고 그리고 cost of goods sold 원가가 7 된 겁니다. 레버뉴와 7 이 수입과 비용 사이 그죠? 수입과 생산원가 사이의 차액이 밸런스 시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요만큼 retained earning에서 2.97이 됐어요. 왜 3이 아니고 2.97이냐? 요거는 그 이유가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코드 보고 여기 있는 코드 income statement 하고 밸런스 시트 코드를 보고 왜 3이 아니고 2.97인지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Fixed asset.
냉장고의 감가상각을 적용을 했습니다. 근데 냉장고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그 가격이 줄어든 0.0003만큼 줄어든 거예요. 근데 픽스드 S 줄어든 게 표시가 안 나네. 0.0으로 돼 있네. 요거 표시를 해야 되겠군요. 요거 표시하는 픽스드 S를 라운드를 3이 아니라 이걸 뭐 한 5로 할까요? 5 정도로 해놔야겠습니다. 그러면은 줄어든 게 표시가 될 겁니다. 자, 요게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홍길동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홍길동은 expense가 11이 됐죠. 그죠? 왜 11이냐니까 세금까지 냈잖아. 세금 1까지 냈고. 그죠? 그리고 홍길동의 밸런스 시트 대체 대조표를 들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캐시가 이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캐시가 원래 100만 있다가 줄어들어서 11이 줄어서 89가 된 거죠. 그죠? 100에서 11을 빼면 89잖아요. 그죠? 그리고 보시면 리테인드 어닝. 그러니까 내가 번 돈이 마이너스 11일. 지금은 적자입니다. 번 거 없이 쓰기만 했으니까 적자죠. 그죠? 그리고 이 친구는 2.97만큼 벌었어요. 그죠? 서로 다릅니다. 쓴 사람은 11을 썼는데 번 사람은 2.97만 벌었어요. 그죠? 왜 이렇게 되나요? 그 차이가 뭐죠? 그 차이는 국수 만찬이 국수 한 그릇을 팔 때 국수 만찬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국수 만찬에 밀가루를 공급한 사람, 전기를 공급하는 사람, 물을 공급하는 사람, 가게를 세준 사람, 그리고 세금을 긁어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다 돈을 버는 거예요. 직원들이 월급을 또 타서 가죠. 그죠? 그러니까 국수 만찬 목으로 떨어지는 이만큼은 이만큼 떨어진 겁니다. 어떤 이미지가 되시죠? 자, 이 경우는 목에 뭐가 걸린 것 같다. 자, 이 경우는 국수를 사 먹는 경우입니다. 근데 국수 말고 또 다른 걸 사 먹는 경우를 좀 보죠. 그러니까 냉장고를 사는 경우를 보죠. 냉장고 그대로네. 다시 빠져나갑시다. 로그아웃하고 만찬에서 로그아웃해서 이번에는 LG전자로 들어가겠습니다. LGKR LG전자. LG전자는 LG전자는 마찬가지 이 양반들은 냉장고를 파는 사람들이에요. 역시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하죠. 밸런스 시트도 아무것도 없죠. 그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냉장고를 사는 겁니다. 홍길동이 냉장고를 사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국수 만찬이 사는 걸로 할까요? 그냥 뭐 홍길동이 사는 걸로 합시다. 자, 마켓에 들어서 이번에는 디오스 냉장고, LG 디오스 냉장고를 구매하는 거예요. 오더에서 퀀티티 하나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소비재가 아니라 이번에는 고정자산이에요.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가 아니라 밸런스 시트입니다. 밸런스 시트에서 픽스드 에셋. 그리고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의 차이점 뭐냐? 요것도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오더 저장을 해놓고 페이 더 프라이스, 돈 아직 계산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와 밸런스 시트 차이점인데 IS는 내가 번 돈과 쓴 돈을 기록한 번 돈, 쓴 돈을 기록 IS인데 그냥 쓴 돈이 아니라 소비를 위해서 쓴 돈, 즉각적인 소비, 즉각적인 수입과 지출이 여기서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국수를 사 먹었다. 그죠? 국수를 사 먹었다. 수입과 지출. 냉장고로 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냉장고. BS. 냉장고는 즉각적인 수입이라기보다는 수입과 소비. 즉각적인 소득과 소비. 여기 좀 더 적절한 말 같네. 바로 내가 소비하는 경우 IS에 적습니다. 그렇지 않고 BS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인 소비. 장기적인 소비. 내가 냉장고를 사거나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는 것은 그걸 자동차를 오늘 사서 오늘 다 소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0년 동안 그 소비를 나눠서 진행을 하죠. 이런 경우는 BS에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요.
간단하죠.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국수를 사 먹으면 바로 내가 소비하는 거죠. 그죠? 이 경우에는 IS 그러면 옷을 사면 어떻게 되나요? 옷도 이거 잠정적인 거예요. 옷도 장기적으로 소비하는 거니까 비즈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근데 편의상 옷을 사거나 화장품을 사는 것은 그냥 즉각적인 소비로 간주를 하죠. 혹은 소비재, 소비 또는 소비재, 소비재. 장기적인 소비 또는 생산재. 그러니까 BS에 들어가는 것은 가치가 다른 상품으로 이전되는 재화. 그죠? 이거는 가치가 소비되는 재화. 소비자에 의해 소비되는 재화. 가치가 생산자에 의해 다른 상품으로 이전되는 재화. 이걸 BS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현금 100만 원으로 집을 샀다. 집 100만 원짜리를 샀다. 아주 싼 집을 샀죠. 저렴한 집을 샀습니다. 현금 100만 원. 100만 원. 그럼 내가 번 돈은 얼마냐? 번 돈도 없고 쓴 돈도 없어요. 그죠? 가치의 형태가 현금에서 부동산으로 바뀐 형태만 바뀐 것이고 쓴 것도 없고 번 것도 없습니다. 지출도 소비도 없는 상태. 소비도 없는 상태. 그죠? 그런데 내가 현금 10만 원 가지고 집세를 냈다. 집세 10만 원. 이번 달 집세를 냈다. 이거는 가치 형태가 바뀐 것이 아니라 집이라고 하는 가치, 집의 가치 중한 달치를 소비한 거죠. 그죠? 따라서 이거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로 보내는 거죠. 이거는 밸런스 시트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형태만 바뀌는 경우는 밸런스 시트. 그렇지 않고 가치를 소비하는 경우, 허공으로 가치가 사라지는 경우, 그 경우는 IS.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정확한 건 아닙니다. 뭐좀더 따지고 들어가면 좀 철학적으로 가게 되는데, 가치란 무엇인가? 산다는 건 무엇인가? 삶이란 무엇인가? 하게 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말고, 거기까지 가면서도 모르니까, 일단 이 정도로 정리를 합시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결제를 할까요? Paid price.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것이 LG죠. LG의 뱅크의 income statement.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paid price 하면은, 이렇게 바뀌었죠. 레버뉴가 이만큼 됐고, 코스트 오브 솔드가 이렇게 됐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 들어가겠군요. 밸런스 시트 들어가면은 이렇게 캐시가 이만큼 들어왔어요. 캐시가 들어왔고, 정확히 말하면 이만큼 들어왔어요. 이만큼. 그죠? 세금 떼고, 그리고 픽스드 에셋. LG 전자가 냉장고를 생산하는데 소비한 픽스드 에셋, 고정 자산이 이만큼 소비되었고, 그리고 리테인드 어닝, 요만큼 LG 전자가 돈을 버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러면 나의 밸런스 시트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다시 인컴 스테이트먼트 들어서 보시면은 아들 익스펜스에서 돈이 좀 증가되었고, 그리고 밸런스 시트 들어가면은 이제 이번에는 고정 자산 픽스 에셋에서 이만큼이 들어왔죠. 그죠? 그 냉장고 가격은 20이었습니다만은 내가 세금을 또 냈잖아요. 그럼 세금도 같이 들어가는 겁니다. 22. 그죠? 현금도 이만큼 줄어들었어요. 좀 전에 89에서 67로 바뀌었죠. 그죠? 그리고 돈번거 없이 쓰고만 있으니까 리테인드 어닝이 11인가? 더 받게 될것 같은데. 뭔가 리테인드 어닝이 좀 업데이트가 안된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정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에 이제 밸런스 시트와 인컴 스테이트먼트, 고정 자산과 소비재 자산을 봤는데, 뭐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으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뭘 하느냐니까 다음 에피소드에서 우리가 시드에서 만들어둔 게 있었죠. 뭐냐니까 ABC라고 하는 화폐, 화폐나 LG 전자의 주식. 그죠? 혹은 러시아 은행이 발행한 루블화나 한국 은행이 발행한 KRW, 이 화폐들의 거래, 혹은 주식과 채권과 우선주와 보통주의 거래, 요걸 좀 잡는 세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다음 에피소드에서 다루겠습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시장에서 소비재와 그리고 생산재의 거래를 네. 이번 에피소드는 소비재 국수죠. 국수 그리고 생산재 냉장고의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이었고 다음 에피소드에서는 화폐의 거래 화폐라고 하면은 국제화폐 한국 원화라든가 있고 다음에 ABC 어저께 발표 났죠. 브릭스 중국 러시아 인도 뭐 이란 이런 나라들 모여서 금 기반의 새로운 국제 결제 통화를 런칭하기로 했다고 그랬잖아요. ABC가 바로 그런 화폐입니다. 이거 그다음에 주식과 채권의 거래. 주식 채권 주식은 우선주와 보통주 그래 다시 볼게요. 요 위에 우리 오늘 본 거는 시장 자동화. 기본적으로 기존의 일반적인 그러니까 뭐 보편적인 시장의 자동화 메커니즘이고 내일이나 오늘 오후에 예, 화폐 거래는 증권 거래소와 금융의 자동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볼게요.